다음 가죠. 자, 코랄, 사쿠라스, 코랄을 가야겠죠? 레이너 만나려면. 우린 또 한 번 아이어를 잃었다. 아이어를 되찾겠다는 내 완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젤라가 중추사근 코랄의 테란들에게 있다. 제라트의 예언이 맞다면 그 중추석이 우릴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사령관 레이너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으나 난 그가 중추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믿는다. 여긴 불멸자 샤크라스의 내라짐은 의식을 통해 칼라와의 연결을 끊는다. 이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프로토스는 그들밖에 없다. 아몬의 군대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야 한다. 암흑기사 얘네보다는 역시 불멸자를 얻어야죠. 가겠습니다. 사령관 제임스 레이너 아르타니스?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 레이너 내 친구, 한참 바쁜 모양이로. 뭐, 늘상 하는 일이지. 이제들은 대체 누구지? 메비우스 특전대라고 나루도 박사 밑에서 일하던 정의 호위군이야. 놈들이 코프롤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보고에 따르면 혼종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그렇다면 아몬은 온 세상에 손을 뻗친 셈. 격병을 보강해! 세븐 알파 지점으로 이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놈들이 우리의 궤도 방어 기지인 하늘방패를 장악했어. 그곳에 대기평형 유지 장치를 파괴한 것 같아. 빠르게 하강하고 있어. 추락하는 순간 아우구스트그라는 끝이야. 우리가 맞겠다, 사령. 그들의 함대를 공격해 적의 접근을 저지한다. 얘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군, 친구. 신관이시여,
전쟁의회 안에서 우리의 군사 능력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통신기. 분명히 또 한 번 우리를 하나로 묶었군, 제임스 레이너. 운이겠지. 운이란 건 철저히 인간의 관점으로 본 개념. 우리 프로토스는 사건의 동시성 뒤에 숨겨진 더 큰 설계를 보지. 당신이 어떻게 보든 결과는 똑같아.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르타니스? 제라툼, 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유물, 중추석이 우리를 젤라가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었다. 제라툼은 어디 있지? 암흑 정무관은 아이오에서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내가 그의 여정을 이어 암호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 진짜 그 여정이 결국 그렇게 끝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의 빈자리는 크다. 그와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제라트랙은 망할 예언 때문에 유물을 손에 넣는다고 엄청 고생했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라툴이 그렇게 말했다면 가져가. 이제 당신 거야. 그런데 일단은 도시부터 구해야겠어. 그렇구만. 카릭스. 카락스. 칼라의 빛을 통하지 않고도 그대의 슬픔과 고통이 느껴진다. 아둔의 창이 그대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겁니다, 신관이시여. 칼라가 없으니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 그대의 감정을 느낄 수도, 그대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차원 장인들의 의견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전 혼자가 됐습니다. 나 역시 우주의 진공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는 듯한 단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형제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생각해보면 암흑기사단은 지금껏 이런 상태를 견뎌왔군요. 앞날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카락스, 비록 우리가 칼라에 의지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린 하나 되어 일어설 것이다. 우린 견뎌내야만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늘방패가 큰 위험에 처했어, 친구. 하늘방패를 다시 가동시키지 못하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핵폭탄에 맞먹는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메비우스 특전대 병사들이 지금 하늘 방패 위에 있어.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는 놈들이지. 죽는 한이 있어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럼 가볼까요, 한번? 얼마나 오래 올려나? 전쟁 의회요? 안 가고 그랬는데? 좀 이따 가져와. 이거 안 좋은데. 하늘 방패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어. 이 속도라면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 우리의 수도 위로 곤두박질 칠 거야. 거기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 있나요? 그대의 말이 맞다, 사령. 설마 메비우스 특전대가 지금 이 순간도 기지의 대기 평형 유지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손상된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건 메비우스 특전대가 뭐라도 남겨놓았을 때 가능한 얘기야. 아르타니스, 저 녀석들을 처리해주면 내 부하들이 그 평형 유지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업그레이드 있나요? 평형 유지 장치 5개의 동력이 모두 복구되어야 기지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갔다 들어와야겠네요. 임무 취소. 잠깐. 아들처럼 들어가기. 아, 젠장아. 그래, 전쟁이 왜? 계승자, 정지장에서 나온 건가? 그녀에겐 아직 신경삭이 있습니다. 칼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잠깐, 저는 로하나, 벨라리의 대계승자이자 그대의 전쟁의회 고문입니다. 그대가 이곳을 지휘하는 집행관이로군요.
그대는 어둠의 존재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몰랐네요. 카락스가 통과라는 걸. 어둠이 머무르는 게 느껴지지만 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의 동료 계승자들은 칼라의 물결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 이 사악한 힘을 물리치고 그대를 더 잘 속일 것입니다. 전 다른 계승자들처럼 정지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프로토스의 기억과 성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대의 전술적 결정을 과거 집행관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항실에서 그대는 모든 병력 배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뭘 억부할 수 있는데. 넌텔람의 신과 아르타니스다. 우리 문명의 남은 생존자들을 이끌고 있다. 그대의 기억은 분명히 쓸모가 있다고 하나. 하지만 명심해. 그대가 타락하는 순간 지체 없이 그대를 쳐다볼 것이다. 어? 아르타니스 팔에 알겠습니다. 제라툴 전 시련을 맞이할 팔찌 그었겠네요. 야, 오십시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립니다, 신관이시여.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시지요. 보기 전에 대화. 대계승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 함선에서 대계승제를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신관이시여. 자매들과 저는 특별합니다. 태어난 후 줄곧 칼라의 면모를 모두 익히는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전 그 진짜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감정과 기억의 무한한 분광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정지장에 들어가도록 선택된 겁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그대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대 자매들이 다른 대함선에 타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모두 칼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어가 저구의 침공을 받았던 그때 전화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비극을 그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끔찍한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군, 로하나. 그걸 견디는 게 제 운명입니다. 이 함선을 만들어낸 선각자들이 예견했던 운명이죠. 전 그 지혜를 믿습니다, 신관이시여. 반드시 제 소명을 다할 겁니다. 그대와 마찬가지로요. 자, 이제 업글 볼까요? 뭐가 있는지? 구성 패널에서는 우리가 접한 프로토스 기술에 기반하여 아군 군대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사 범주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두 진영 중 하나를 골라 다음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진영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관이시여, 많은 전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진영을 선택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십시오. 어? 필린드 도네? 바바인가요? 얘네들? 그림자 파스텍이 기다리노라. 오, 스턴. 윈 나이의 컵이다. 그림자 파스텍이 기다리노라. 아, 뭐가 좋으나? 역시 남자라면 야만. 바바죠. 원거리. 뭐가 있지? 보호막이 생긴다고? 내가 돌아왔다. 그림자 돌진이요? 그림자. 이건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것도 좋아 보이고. 내가 돌아왔다. 이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오막지생.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탐교. 아, 업그레이드 할 게 근데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아, 좋은 거 안 주나? 하늘 방패가 큰 위험에. 자, 갑시다. 다른 걸 아니야? 안 좋은데 하늘 방패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어. 이 속도라면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 우리의 수도 위로 곤두박질 칠 거야. 하늘 방패 추락 남은 시간. 중앙 통역 유지 장치 근처에 그걸 먼저 확보하면 나머지 네 곳을 공격할 수 있다.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석 얻으세요? 야, 이거 또 추락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죠? 이거 설마? 야, 대박일세. 이제 아둔의 창의 명령창에서 궤도 폭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관의 시여. 오케이. 에너지 수정탑에다 쓰지 말아야겠네요. 아, 두뇌 창 날리도가 다녀야겠다. 와, 대박. 하늘 방패의 낙하 속도가 빠르게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지 장치를 수리해야 합니다. 어서. 전방에 전자기 무기가 감지됩니다. 무기에서 나오는 파동이 우리 보호막을 천천히 손상시킬 겁니다. 가능하면 무기를 파괴해야 합니다. 보너스 목표 생각보다 약해. 당 와둔의 창의 동력 레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내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사령관, 이제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마워 아르타네스. 내 부하들이 이곳에 감지탑을 건설하고 있어.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 경고해 줄 거야. 생각보다 약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약한데요? 교란기. 교란기 역전이 너무 힘든데?
에너지 꽉 차기 전에 쳐들어가겠네요. 어둠의 길을 레비우스 특전대. 우리 연결체 지점을 공격하려 방어병력을 전대하라. 얍. 와라.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뭐 이렇게 많어? 질러 좋은데요 이거? 현명한 선택이군. 가자. 주의하십시오, 신관이시여. 하늘 방패를 서둘러 수리하지 않으면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EMP 장치인데?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 태양석 반응로를 활용하면 태양핵의 에너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에 이런 장치가 두 개 더 감지됩니다. 가능하면 장치를 모두 찾으십시오. 아, 이거 다 설치해야겠네요. 1분 남았다. 1분. 1분.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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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서둘러 평형 유지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얍, 얍, 달리겠습니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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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알겠습니다. 41초. 오케이. 내구도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잘했어. 소리기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아, 이거 빨리 가야겠는데요? 딱히 터지어.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충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지 장치를 최대한 빨리 수리해야 합니다. 얍, 달리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가까운 거야 이거?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근데 이거 거슬 해야겠네.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아무도 난 어둠의 길을 리뷰스 특전대가 저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궤도 폭격을 사용하면 저들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신관의 시여, 시간이 없습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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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어둠의 심장이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사라졌구나. 하하. 제가 먼저 끝났는데요? 불러오기. 아, 기지방으로 안 했더니 이렇게 털리네. 포토 도배하겠습니다. 그게 답이네요. 내구도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잘했어. 수리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너한테 만만치 않을 거야. 자, 길 짓고요. 그래서 우주방어 해야겠네요. 어플 두 개 찍고 하고 난 어둠의 길을. 아, 그런가요? 포토 충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지장치를 최대한 빨리 수리해야 합니다. 알았어.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포토. 포토, 포토. 빵이야. 신관의 시여, 시간이 없습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분. 뭐야? 안 풀렸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궤도 폭격을 사용하면 저들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6초. 아, 이거. 아, 안 돼. 너무 시간 끌었네. 에라이.
저거 방어한다고 또 너무 설쳤네요. 어느 정도 병력 쌓이면 바로 쳐들어가야겠지. 내구도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잘했어. 수리 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잠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진짜 이게 또 뭔 꼬락선인지. 이게 애들이 너무 잘 쳐들어와가지고. 내구도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잘했어. 수리 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왔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누구든 가지 못하리. 업그 두 개 하고. 그리고 방어 포탑. 그리고 저 쳐들어가 있습니다. 가스. 충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지 장치를 최대한 빨리 수리해야 합니다. 알겠어, 알겠어. 보호막 좋네요, 이게.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보호막.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둠과 하나다. 없습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일단 보고. 방어하겠네. 가자. 메비우스 특전대가 저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격을 사용하면 저들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전대 녀석들 독이 단단히 오른 모양이군. 엄청난 병력이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키고 있어.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공격하라고. 좋습니다.
있으니까 튀어야죠.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가자. 곧 지상에 추락합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뭐야? 얼마 있다 또 추락해. 아무도 모르게. 아우, 이제 탐사자 하나 죽었네요. 와, 여기 여기서 계속 싸우다가는 저 못 부시러 가겠네요. 충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았어, 갈게. 유지장치를 수리해야 합니다. 좋다. 13초. 아, 바쁘다, 바빠. 안 돼. 막았잖아. 포토 하나. 아, 지금 터렛 하나 때문에 지금 못 막았죠?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내구도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아, 여기부터야? 잘했어. 수리 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충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고 있어. 유지 장치를 최대한 빨리 수리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올라가, 올라갈게. 천천히 가도 대전이야. 아, 심판의 시간이다. 현명한 선택이군.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관의 시야, 시간이 없습니다. 형형 유지 장치를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오케이. 미비우스 특전대가 저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궤도 폭격을 사용하면 저들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궤도 폭격을 못하는데요? 설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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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 번째 비경 유지 장치를 확보했다. 아 깼다. 수리 작업을 진행하지. 메비우스 특전대 녀석들 독이 단단히 오른 모양이군. 엄청난 병력이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키고 있어.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공격하라고. 이거 깼고요. 해양석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자, 자, 이따 후딱 갑시다. 어둠의 길을 건너. 곧 지상에 추락합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와, 미쳤다. 이게 뭔 꼴이라. 많이네요. 이걸로 할 수 있으려나? 충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수리해야 합니다. 아이고 집안은 일단 한탐 쉬고. 아, 아까 너무 죽었어요, 진짜. 아, 아까 거기서 다 터지고 나서 할 말을 잃었네요, 진짜. 내구도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잘했어. 수리 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와, 여기서 계속 캠이네. 그만 안 따라가요. 딱 지정해진 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하려면은 한꺼번에 전멸타야겠어요. 딱 보니까 충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지 장치를 최대한 빨리 수리해야 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닥달하지 마. 원하는 말을 말하라. 에라쿠. 시간이 없습니다. 중형 유지 장치를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1분이면 널널하네. 좋다. 건설해야죠. 나는 뭘? 오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어둠의 길을 건넌다.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뮤비우스 특전대가 저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궤도 공격을 사용하면 저들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8초. 아, 3초. 세 번째 중형 유지 장치를 확보했다. 알았어. 수리 작업을 진행하지. 저기기 우리 부마. 메비우스 특전대 녀석들 독이 단단히 오른 모양이군. 엄청난 병력이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키고 있어.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공격할 거. 해양석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아 이놈의 방물. 난 어둠의 길을 건너. 곧 지상에 추락합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오 오 오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저자 한번 하죠. 저자 하늘방패. 와 힘들다.
내 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적의 손에 남아있는 평형 유지 장치는 하나다. 서둘러야 한다. 이런 선택이군. 좋다. 와, 뭐야 이게? 못깰 느낌인데요 지금?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아 이거 어떡하냐. 불가피합니다. 난 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지 장치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이 기지는 끝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태양석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반응로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심판의 시간이다. 미쳐버리겠네. 시간이 없습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알고 있지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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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지네요 이거. 한게 언제야? 아 스킬 까먹고 있었대요. 아 근데 유닛이 너무 적어가지고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내 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적의 손에 남아있는 평형 유지 장치는 하나다. 서둘러야 한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여기서 좀 모으고 가야겠네요. 좋다. 아. 다시 불러오기. 배틀이 바로 나오네요. 내 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적의 손에 남아있는 평형 유지 장치는 하나다. 서둘러야 한다. 선택이군. 아,
이제 안 와. 어, 이쪽으로 갔니? 아유, 배틀 가네, 이쪽에. 아, 저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나이스지. 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지 장치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이 기지는 끝입니다. 마지막 태양서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반응로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오, 영화 느낌 좋네요. 시간 충분하게 한 번 더 뽑아서 한 번 더. 시간이 없습니다. 항력 유지 장치를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오케이. 브라보. 깼네요. 아, 레이너, 내 친구야. 하늘 방패는 안정화되었고 메비우스 특전대는 후퇴하고 있다. 호노 제독이 곧 기지를 통제할 거야. 이번 건 자네에게 정말 큰 빚을 졌고 친구. 양 사이드에 한 번에 탱크가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요. 아, 이게 뭐야? 4분 이상으로 유지? 아, 너무 힘드네 진짜.